대구 경북 예장 합동 18개 장로회 연합체인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가 제11회기 회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. 개회 예배에서 대명 교회 장창수 목사는 초대 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고 믿어야 할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.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로가 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선 두 번의 특강과 저녁 집회를 진행했으며 해외 선교지와 국내 학생에게 선교비와 장학금을 전.